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식은 순회 모금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첫날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온정의 발길은 이어졌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첫 식은 순회 모금 행사. 눈도 동장군의 기세도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온정의 행렬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십시일반 모은 용돈을 성금에 보탰습니다. 이번에 드린 성금이 겨울에 추운 방에서 홀로 지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따뜻한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주부들은 어려운 형편에도 선뜻 지갑을 열어 이웃사랑을 실천했고 노인들은 더 힘든 이웃들을 위해 기꺼이 쌈짓돈을 꺼냈습니다. 이제 평생 배운 지혜와 또 나눔과 베푼 마음으로 사회를 책임지라는 그런 각오로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안아주고 진천군 모금에서는 한 시간 만에 4천여만 원의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우리 그 냇물이 모여서 큰 강물이 흐르듯이 작은 그런 정성들이 모아서 큰 그런 온정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충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하는 나눔 캠페인 목표액을 60억 7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6% 늘려잡았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지금 MBC 계좌나 순회모금 참여, ARS 기부전화 등을 통해 사랑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